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제안을 다 끌어들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끄러워! 저리 가!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 책에서 소개해 주신 그 네. 불평을 없애는 방법, 그 탈무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다 끌어들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그렇게 이렇게 루이스에이가 화내지 말고 이건 되게 그러니까 확언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나머지 5분, 24시간 중에서 뭐 23시간, 55분을 불평하는 데 쓰면 에너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그 불평하는 거를 진짜 바꾸겠다 해가지고 확언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감정을 느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해가지고 네. 바꿔야 되는데 그 탈무드에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되게 가난한 농부죠. 가난한 농부죠. 집에서 이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네. 뭐 염소도 키우고 모두 다 키워요. 근데 너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 이 닭 똥 냄새. 닭이 또 똥 쌌네. 그리고 또 뭐 염소가 저 염소는 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막 엄매 시끄러. 시끄러. 저리 가. 때로는 막 때리기도 했어요. 막 닭을 뭐 개가 키운다. 막 그러면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평이 많아서 저 라삐가 이제 마을에 엄청 그 현자인 라삐가 이걸 보더니 이 사람을 이제 교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일단 경강이 안 좋아지고 삶에서 뭔가 삐그덕거리니까는 이 사람도 계속 어딜 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찾아간 거죠.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고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제 현자들, 그러니까 탈무드는 현자들이 간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자, 그 농부하고 부인한테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방이 이제 단칸방인 거죠. 집에서 이제 살 때 네. 너무 좁고 난 왜 이렇게 가난해? 너무 좁아. 뭐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불평해. 일어나서 불평.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라삐가 이 농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집에 다 키우시죠? 자, 내가 지금부터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은 삶이 정말로 바뀔 것입니다. 했어. 그래서 이제 마을에 현자니까 또 해야 되죠. 이게 그렇죠. 또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약간 좀 하나님, 부처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네. 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분도 이제 내면에 그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닭을 갖다가 이제 또 한 두 마리, 집에 두 마리 있는 거를 딱 집에다 들고 이제 같이 잤어. 그랬더니 저녁마다 꼭 끼워 그러나? 네. 그리고 닭 굽는 닭똥 냄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연에 있으면 괜찮은데 네. 완전 얘가 닭똥을 싸고 완전 미치겠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 그래도 두 마리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랬는데도 또 원래대로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막 계속 불평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게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집에서 키우는 토끼, 뭐 네. 토끼나 이거를 저기 네. 거기다 이게 저 집에다가 같이 놓고 자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야 토끼가 가만히 있나 막 방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는 거죠. 계속. 그래도 좀 그래서 이제 막 동물 농장이 됐어요. 이제 일까지 괜찮았어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싼 똥 때문에 그 절대로 저 나가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세 번째는 염소. 그래 염소를 집에다 갖다 놨어. 우와 염소가 막 음매하나요? 음매하면서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 좁은 거기에 너무 막 냄새나고 이제 3일째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삐한테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 너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는 그 하나 키우는 맨 마지막은 뭐 하나 할까요? 돼지? 그래 좋다 그래 돼지! 돼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약간 그런 어떤 바이블이지만 사람들 다 창조한 거지. 그래서 이제 돼지를 갖다가 그랬더니 얘는 돼지는 더 더러워. 꿀꿀꿀 하면서 막 돼지가 싸는 똥은 막 부지직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라삐한테 이제 약속한 4일째 가가지고 이제 다 어땠냐. 미치 죽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자연에서 똥을 쌀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제 나삐가 어떻게 처방을 내렸을까요? 결론을 내봐요. 다 내보내라고. 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 책 봐라. 이런 거라 했구나. 자, 이제 이 닭하고 돼지하고 저기 오리하고 얘네들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봐라. 그리고 잠을 잤어요.
천국이 따로 없네. 자, 이제부터는 불평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환경에서 잠을 푹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네 삶인 거죠. 우리한테 딱 자기의 의식대로 모든 걸 다 창조하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막 다른 사람들은 뭐 더 큰 집에 산다고 그러고 편하게 산다고 하고 불평하고 네. 또 내 옆에 있는 이 아이 소중한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더 비교해서 공부 못한다고 애를 갖다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애를 갖다가 막 다그치기도 하고 자 만약 이 아이한테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누리고 네.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없어도 없는데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봐봐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런 분들은 이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착했어요. 네. 근데 이 아들이 우리 나의 기둥이고 내가 이 아들한테만 의지했는데 이 아들이 버려다 줄 수는 없고 돈이 없고 네. 이제 난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에 이제 현안점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고맙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예화를 이제 제가 실은 거죠. 그 이제 그 감사 메모를 남길 때 네? 이제 뭘 보통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남겨라. 뭐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겨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제, 중요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가장 좋은 시제는 네. 현재예요, 현재. 현재? 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다 여기 요 현재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어떤 자기계발서에는 네. 이미 했다고 했기 때문에 뭐덕을 벌었다 해가지고 이걸 더 이상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 시제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미래도 솔직히 이게 지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뭐가 있다,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천억으로 뭐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I am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리라고 해서 영어의 I am that I am이라고 해서 am하고 ing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약간 막 가졌다 이런 건 약간 아니잖아요. 잠재의식이 약간 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원이고요. 뭐뭐 이루어졌어.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런 거는 네. 이미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체험해 본 사람들이 하면 좋아요. 이미 그거를 아니 그 힘을 아니까. 근데 과거 완료형으로 하라는 거는 약간 좀 그 사람들은 뭔가 이 현재의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걸 좀 몰라요. 그래서 현재가 되게 중요한데 자꾸만 뭐뭐 이루었다 이러면 자꾸만 과거로 이렇게 이 지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 과거에서 자꾸만 묵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무의식 깊은 쪽에서는 과거에 좀 뭔가 이 매몰된 게 있으니까 뭐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는 건 약간 옆에서 이렇게 소리쳐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 진짜 그거 쉽게 가진다 이렇게 네. 그냥만 한번 하거든요. 근데 뭐 어디 자기계발서는 뭐 과거 완료 시제로 해야 그쵸, 된다. 네. 근데 미래는 좀 아니에요.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뭐 이런 네, 나는 이거 그거는 약간 좀 네.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네.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면 되는데 제가 왜 감사 일기라고 했는데 감사 메모를 남겼냐면요. 네. 우리가 감사 일기 쓰라고 그러면 막 무슨 일기장 몇 페이지 써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메모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뭐 계수기 컵 이러면서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그냥 휘갈기는 게 네. 메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도 그냥 막 휘갈기면서 그냥 좀 메모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괴로워요.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딱 종이 한 장 꺼내놓고 내가 지금 감사한 게 뭐지? 그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 하면서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빨리빨리 정말 메모를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너의 좋은 점은 말이야. 제가 한번 지금 100가지 해볼까요? 기분이 어떻게 바꿔지나?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아, 겸손까지 하셔라.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감사는 잠깐 좀 게임인 게 뭐냐면, 네네. 이게 어떤 그룹에서 이제 모임을 할 때 서로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고 칭찬한 거 하면 그 자리에서 막 호호 웃어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한테 눈을 보면서 네.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아까 뭐뭐뭐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고 있다. 네. 뭐뭐 가지고 있다. 이건 전부 다
방법론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누구냐면 다 깨달은 자아가 있거든요. 네네. 그 자아가 알아요. 너는 지금 이것보다 이걸 원해. 내면에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조용히 듣는 사람은 네. 감사 이런 거 떠나서 그걸 네.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뭐 외치고 뭐 이런 걸 안 해도 조용히 그냥 한 번만 떠올리면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네. 오프라 윈프리도 시각과 비전부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 감사합니다. 그거를 너무 그 감사에 대한 이 사람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네. 이 사람도 다섯 개씩 쓰고 맨날 잤잖아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해서 미국 사람도 쓰다 말다 하는데 이분도 약간 감사로 모든 걸 다 끌어당겼어요. 부나 이런 거 시각화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약간 오바마 대통령 시각화가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미국 최초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각화를 한 거죠. 거기에 내가 무슨 드레스를 입고 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아,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네. 유세가 일어나기 전 대통령 뽑기도 전에 유세하고 있을 때 이분이 무슨 드레스 입고 갈까? 거기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 놓고 드레스를 갖다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오. 그게 시각화의 비밀인데 이분은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진짜의 감사나 진짜 끌어당김 암이에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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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우건보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진짜 보니까는 굳이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깨달은 사람인 거지. 다 탁 내어놓고 편안하게 있을 때 들어온다.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임기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생각 한 번만 해도 바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니까 좋은 쪽으로 오겠어요? 나쁜 쪽으로 오겠어요? 좋은 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네. 다 바뀌어요. 에너지가. 일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합치는 거니까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면서는 기분 좋은 감정이 중요하다. 네. 남이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말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거기에 에너지에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기분 좋은 거 아침부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는 거를 막아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막 어떤 되게 안 좋은 어떤 상태에서 바로 전환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내비두면 그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러면 그걸 끌어당기면 내가 그러면 뭐 대형 참사를 내가 끌어당겼어요? 차가 끌어당겨 왜? 내가 지금 그 안 좋은 기분 좋지 않은 감정을 바로 전환하지 않고 그 상태로 어딜 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까 라삐가 그거 탁 밖으로 다 보낸 게 감사해요. 또 밖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네들이 밖에서 똥싸니까는 이 내면이 이렇게 쾌적하고 이 한편 공간이 얼마나 너한테 소중하게 푹 자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불평해 하면서 그거는 더 불평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2탄으로 만들면 이제 이 사람은 네. 그 라삐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가서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빙이라는 책이 엄청 좋았어요. 네. 거기서 네. 뭐 좀 약간 좀 비약한 것도 있지만 네. 해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약간 이 세상에 만약에 지진이 나버렸다 그럼 다 사라지잖아요. 그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전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수억 년부터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라는 건. 그건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본질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그 본질이라는 그 마음은 감사할 때만 가장 빨리 반응해요. 그게 가장 에너지 진동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의식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듯이 높은 의식에 가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기부 단체나 그다음에 자선, 그다음에 백만장자들은 무슨 기부 클럽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돈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네.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너무 커요. 빛이 크면 이따만한 그쵸, 그림자가 네,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그림자,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그게 11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제가 내일 나올 그 책, 루이스의 책에 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교회에서 내는 그 11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 정도를 이거를 밖에다 이렇게 내보내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덕행이나 선행을 쌓는 쪽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받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치인들이 뭐 해가지고 나 이렇게 했어 띡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네.
아니라 진짜로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Save the Children이나 이런 쪽 뭐 네. 그런 데 계속 하면 그러니까 나 내가 하니까 누가 같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2만 원이라도 그걸 해놓으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도와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운명이 있는 사람은 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법칙. 그러니까 약간 좀 공부를 하면 뭐라 이제 세상 공부를 하면 책도 많이 읽지만 세상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를 하니까 저절로 많이 들어오니까는 밖으로 자꾸만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계속 뭐가 들어오니까 있다라는 감정에서 계속 감사하니까 너무 차고차고 넘치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시제라든지 뭐 예. 외치는 거나 뭐 쓰는 거나 이런 건 어쨌건 다 형식적인 거고 형식이요. 이제 내가 느끼는 그 감정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비 그러니까 비 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비 그러니까 네. 마음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네. 계속 챙겨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되게 좀 평안한 게 뭐냐면 요즘에 네. 자해 명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자해 명상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해 명상은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내 주변 사람, 뭐 이건보 선생님 행복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다 빌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의식을 확장해서 내 가족, 주변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해서 자해의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그것만 듣고 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내가 부산에 가서 이제 선원에 가서 뵙고 왔어요. 그 자해 명 하시는 분을 네. 그 명상을 하는데 이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눈 감고 우리 외부를 차단해 보면 가만히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감사나 이런 걸 실천해 가지고 호흡 뭐 이런 거 명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밝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달라이라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막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감사 실천을 했어요. 긍정. 정주영 회장도 항상 미래를 긍정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거 남들이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나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는 거는 내가 적하고 승리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남의 생명이 이제 죽은 거니까는 내가 승리했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러나 전쟁만 일어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있거나 긍정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다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게 안 들어왔다. 그럼 내가 지금 뭘 불평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거지? 그래서 지금 이본부 선생님은 자기가 자해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막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라는 그 마음 플러스 내가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계속하면 막 계속 막 너무 많이 오잖아요 지금. 네. 이제는 막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만이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다 모두 다 가치 있는 그쵸, 삶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 다 뭘 원하는지 아세요?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의 궁극적 네. 목표이지. 근데 행복은 이미 와 있어. 전부 다 있어. 이미 네. 태어나서 다 뭔가를 하나씩 건졌으니까. 네. 또 뭐예요? 다 성공을 원해요. 성공. 성공.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가치를 알려서 많은 사람한테 베풀기를 다 원해요. 기여. 이건 누구한테나 있어요. 애기들한테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존중받지 않는 거잖아요. 네. 친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대접받기를 바라는 네. 대로 이 사람을 대접해줘라. 그럼 어떻게 칭찬하고 감사하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나이스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운전할 때도 아무 일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차면 타면은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맨날 그런 사람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그 공명하는 에너지가 감사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좀 약간 좀 변질이 돼서 그런 말은 좀 약간 좀 일반 사람 쓰기에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 걸림돌 있어요? 없죠. 모든 사람들한테도 감사해라는 말을 했으면 다 좋아요. 근데 그쵸. 사랑해?
뭐 사랑이 뭐야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인류의 공통 사람이 다 동의하는 진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진실이 만약에 거기에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곤 포브라우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반 평생에서 반을 살아왔지만 이 되게 중요한 감사를 비밀을 진짜로 알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왜? 책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자기가만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와서 이렇게 알리고 책을 쓰고 알려줘요. 그 욕구. 성공해서 많은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그 정조영 회장은 막 계속 자선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재단 네. 세워서 나눠주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사람 뭐 큰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약간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 부처가 깨달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로 깨달은 것도 약간 마음의 작용을 완전히 깨친 분들이 그렇게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서 하기 때문에 그냥 부가 온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 이러면 집착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순간 아 왔네 하면서 퍽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이제 주변에 사기꾼이 이제 막 맞아요.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불을 어디다 쓰는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갑자기 졸부 있잖아. 이런 사람들 다 인생이 망해요. 그리고 돈을 쓰는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흥청망청 쓰고 그쵸. 먹고 하다가 맞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감사 메모를 하거나 뭔가 세상에 이제 감사한 걸 적다 보면. 아, 자꾸만 마음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정화되니까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진짜로 원래 나, 그러니까 참나, 진화 있잖아요. 그 진화가 나와서 이걸 해, 이걸 해, 알아서 알려줘요. 그럼 그걸 하면 돼요. 오늘 너무 이거 감사 메모가 이거 너무 큰 주제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거니까. 뭐냐면 물질이나 이런 걸로는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데 이 정신이나 영혼 쪽으로 가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게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당장. 그렇죠 안 보이죠. 영이 보여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최근에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감사를 강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감사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뭐 바라는 거 혹은 현재 상태의 그 감정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라는 쪽이 많잖아요. 어. 작가님께서는 이제 이미 지나간 것에도 감사해야 한다. 네. 왜 과거에 대해서 왜 이미 지나갔는데 예?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라는 건 과거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네. 과거에 있던 것들을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감사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지만 여기 현재가 만족이 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지금 많이 없는 사람은 네. 과거에 내가 돈을 쓰면서 감사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계속 결핍. 아, 저 사람은 막 스테이크 먹는데 우리 집은 된장찌개 먹네. 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 저기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왜냐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는 약간 뭐 중성지방도 많잖아. 네. 그러나 내가 원하면 스테이크 사 먹을 수 있겠지. 그런 나를 축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은 네. 돈도 에너지라서 돈을 쓰면서 에너지가 부정적으로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원이라도 있는 건 있음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건데 이게 액수가 작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이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를 인해서 벌어졌어요? 나로 인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우주예요. 내가 다 창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다 창조해놓고 왜 하나님은 안 주시나 부처님 안 주시나 그분들도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만들었으면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런 걸 못하고 살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기적의 1초 습관으로 이렇게 왔지만 제가 책을 그러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교육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서울을 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서울로 저를 이렇게 전학을 시키지 않았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육을 제가 누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정말로 성실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렸을 때 뭐 그런 자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을 것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고 그 기본적인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창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바라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이건복 선생님도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 성장 읽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그 시기에 이 출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을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이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 에너지, 노력,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 이런 거 정말 열심히 사시는 청년이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의 저자 엄남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아우, 아, 너무 엄청 길게 하셔가지고 뭐 벌써? 아, 뭐.